한국 조선업계가 지난달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의 절반가량을 수주하며 1위를 탈환했습니다. 영국의 조선해운시황 전문기관 클락슨 리서치에 따르면 5월 전 세계 선박 발주량이 250만 CGT를 기록한 가운데 한국은 120만 CGT를 수주하며 시장 점유율 48%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. 중국은 84만 CGT 수주에 그치며 시장 점유율 34%, 2위를 기록했습니다. 올해 1월부터 5월 전 세계 발주량은 1,625만 CGT로 국가별 수주량은 한국이 734만 CGT, 중국이 716만 CGT로 각각 집계됐습니다. 누계 수주가 중국을 앞지른 건 2018년 이후 4년 만인데 한국이 최근 들어 고수익 선종인 LNG 운반선과 대형 컨테이너선 수주를 휩쓴 것이 1위 탈환의 배경으로 해석됩니다.